불이 있어 비로소 인간은 동물과 구분됐다. 불로 인해 인간은 혹독한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 온돌 필름의 원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FT LCD나 그다음에 플렉시볼 PCB 기판에 들어가는 전자회로 그 원리를 차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전기와 통하는 전자 잉크를 개발해서 그것을 필름에 방막 코팅 처리를 해서 거기서 열을 발산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열이 나오는 그 필름을 바닥에 깔게 되면은 온돌 난방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천장이나 벽에 붙이게 되면은 공간 난방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장점은 그 굉장히 그 가볍고 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물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다음 그것을 쉽게 공사할 수가 있어서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안전 그 테스트를 합격을 해서 유럽 규격 획득을 했습니다. CE마크라고 그러죠. 획득을 했고 현재 전 세계 그 저희 필름이 그 안전 그 인증을 가지고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온돌 난방의 사용 공간과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난방의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필름의 특수 소재의 발열 잉크를 인쇄해 바닥에 설치하는 난방 발열 필름. 보온재를 깐 다음 테이프로 발열 필름을 붙이고 전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시공이 완료된다. 전기선이 끊어져도 그 부분만 갈면 금방 수리가 된다. 2시간 만에 5평의 난방 시공을 마쳤다. 시멘트를 쓰지 않으니 시공이 끝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전기장판에 비해 생산 원가가 싸고 복사 난방이 되기 때문에 열 효율도 높다. 난방 발열 필름은 수출을 타겟으로 개발했다. 전기료가 비싼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중국 등 전기료가 싼 나라에서는 시공이 간편한 전기 바닥 난방도 선호도가 높다. 아시아 외에도 이스라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수출. 첫 해인 작년에 이 회사는 3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바닥 난방이 세계에 널리 퍼질수록 전망은 밝다고 했다. The products are in the same level. And the, to be in the same level of, with the leader of the market in the world is not easy. You show that your raw material is a high quality. You show that your bonding when in the lamination is very good. You show that technical design is very good. 이곳에서 소비자는 대류 난방과 바닥 난방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더라도 똑같은 조건의 공간에서 바로 비교해보기 때문에 양쪽 난방의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몸으로 쾌적함의 차이를 체감한 일본 소비자들은 음식보다 바뀌기 힘들다는 난방 방식을 바꾸고 있다. 현재 바닥 난방의 보급률은 약 35% 정도. 入れていただいた方からは非常に好評を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例えば、アレルギーなどを持ったお客様ですとか比較的そのアレルギーが収まってきたですとかあとは寝つきが良くなったですとかあとはやはり床暖房を入れたお部屋に家族が集ま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ようなお声をたくさんいただいております。
조상들이 물려준 놀라운 불의 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 온돌. 온돌은 이제 세계를 덮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의 생활 문화까지도 바꾸고 있다. 이 온돌 문화를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몫이다.